교육감이 자율형 학교라고 지정을 하는 학교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기 이 자사고가 있고 예. 또 지금 말씀하신 혁신학교 부분입니다. 물론 이제 진보 교육감들께서 탄생하셔서 그 이 새로운 유형의 또 토론 문화 중심의 또 인권 친화적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자 해서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었는데 저희들 뭐 그런 취지나 교육 과정이나 부분 모둠 수업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또 반대로 지금 자사고 비판을 하시면서 왜 거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냐 하면서 그 혁신학교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1억 5천만 원을 줘요. 일반 학교에 비해서.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빵 사주고 그 케이크하고 추리닝 사주는 돈으로 쓰는 학교가 6천만 원, 7천만 원 쓰더라고요. 일반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 학교 특권 학교예요. 왜 그것도 의무교육 학교 아닙니까? 의무교육에서 국민이 낸 세금에 나는 일반 학교 다니는데 혁신학교 다닌다고 그 돈을 1억 5천만 원씩 줍니까?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자사고의 입장에서 볼 때나 이런 시각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하나의 특권 학교 형식이다. 아무리 뭐 롤 모델이 좋고 해도 그리고 그 학교가 일반화할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돈으로 학계 정책하지 말자고 하면서 돈으로 정책을 하는 진보 교육감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혁신학교가 자사고 문제에 있어서 저는 왜 언급이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.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이제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부분 때문에 자사고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. 실제 혁신학교는 학교를 입시, 지금의 고등학교는 사실은 뭐 거의 입시의 전당, 입시를 준비하는 거의 입시 기구 하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지금의 교육을 좀 더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좀 회복해보자 해서 했던 게 경기도의 혁신학교고 그래서 예산 부분은 사실은 그를 위해서 교사들이 좀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 학교에서 맞는 환경들을 좀 해보라 해서 준 거고요. 이거를 계속해서 주지 않습니다. 그 지정한 4년 동안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. 지정한 4년 동안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만들어진 인프라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산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게 혁신학교 정책이고요.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와 자사고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글쎄요.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저기 그 자꾸 입시 학교라고 자사고 부분을 하는데요. 거기 구성원들이나 선생님들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기 인성 교육이나 창의 교육 통해서 교육 본질 추구하는 학교도 많습니다. 당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사고는 입시 학원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아니요,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 하고요. 그다음에 혁신학교 부분에 상대적 박탈감 부분이라든지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. 4년 주니까 상관이 없다. 그러면 지금 서울 시내 25개 있지만 혁신학교는 몇 배가 있어요. 국가 예산, 서울시 교육 예산 지금 돈 없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돈 없다고 선생님들 성과급도 지금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? 정교수 가만히 계시잖아요. 이렇게 돈 없다고 하면서 혁신학교에만 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